안녕하십니까. CGTV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조용식입니다. 오늘은 2019년 12월 16일 CGTV 디지털 방송은 디지털 담론으로 좀 재미있는 주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디지털 인맥과 디지털 사회생활, 그리고 디지털 소셜 라이프. 여기 두분 나와주신 분들은 이제 각자 자기 분야에 이제 우리 셋이 두 분도 오늘 처음 만나셨죠? 네, 예, 오늘 처음 처음 만났습니다. 봤어요. 그래서 우리 완전히 디지털 쪽으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두분 출연분들, 첫 번째 출연분은 양철호 대리님, 그다음에 두 번째 출연분은 이유진 대리님. 둘다다뭐 젊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쪽에는 굉장히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각자 자기 소개를 조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항공에서 항공기 정비 관련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양철호라고 합니다. 디지털 세상 속에서 이렇게 또 조용식 대표님도 뵙게 되고, 또 여기 이유진 대리님도 만나서 여기 자리까지 온게참 신기하기도 하고, 한 시간 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반스 CRS 코리아에서 이제 해외 제조사들, 화학물질들을 수입하려면 어떤 화평법이라는 법을 이제 따라야 하거든요. 이런 컨설팅 업무를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책을 좋아해서 온오프 모임을 통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약간 디지털로다가 먹고 사시는 분은 아니네, 직접적으로는요. 전혀 아니죠. 예. 자, 근데 요새 뭐 디지털 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드물 거예요.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나. 그런데 약간 이게 조사해 보면은 인터넷이 안 되는 인구가 세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디지털 이런 걸안 이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특수한 사람 빼놓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께 우선 자기가 그 소셜 네트워크나 SNS, 뭐 디지털 사회생활을 굉장히 하게 된 계기나 또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자기가 중점을 두고 있는 거 하나씩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페이스북 위주로 이제 소셜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데, 처음에는 페이스북에서도 이렇게 친구 맺는 것들을 오프라인에서 아는 그쵸. 사람들만, 내가 실제로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친구를 맺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분야, 또 항공 쪽에 있으니까 항공 관련된 이제 커뮤니티라든지 또뭐 독서라든지 이런 커뮤니티 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는 알지 못하는 분들하고 이제 많이 연결이 된것 같습니다. 뭐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은 약간 좀 디지털 쪽으로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뭐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일반 독서회 같은 것들은 많았잖아요. 근데 이거가 좀 다른 거와 관계없이 디지털 그 인프라를 이용한 독서 모임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가? 네, 제가 하고 있는 모임은 처음부터 지원을 인터넷으로 받고,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서평을 많이 올리거든요. 네, 그 서평들을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모임장들이 선택을 해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오프라인 독서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제출을 안 하면 쫓겨납니까, 거기?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이게 또 디지털의 괴로움이 있네. 그러고 이제 저는 두 분도 같이 활동을 하셨나요? 부분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도 오늘 이제 처음 만났다고 그러는데 뭐 서먹함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뭐 우리도 페이스북에서 계속 몇년 동안 만나서 어떤 때 이렇게 딱 보면 좀 어떤 분, 우리 주로 어떤 분들은 다 옛날 사진 올려가지고
생각보다 다 늙었더라고. 심하게 늙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자분들은 이거 너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찍은 사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 여기 보면은 페이스북도 있고 뭐 트위터도 있고 뭐 블로그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뭐 전 세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소셜 그룹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깊이는 안 들어가겠는데 이제 이 세상이 막 그 이 소셜 때문에 우리 생활도 달라졌고 뭐 아마 사회생활 하실 때도 회사에서는 다 뭐 소셜 네트워크 같은 거를 많이 이용하지 않나요? 그 어떤 뭐 요새 뭐 굉장히 뭐 카톡서부터 뭐 이메일 뭐 이런 것도 다 소셜 디지털이거든요. 옛날에는 뭐 두 분들은 젊으니까 뭐 이런 거는 안 해봤지만 옛날에는 뭐 종이에다 써가지고 가서 도장 받고 이런 세대 옛날엔 그런 세대인데 지금 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저 업무하면서도 아무래도 네. 이메일 위주로 네. 하게 되는 업무가 위주로. 많고 그 다음에 뭐 문서 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회사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히려 이제 카톡을 이용한 뭐 업무라든지 업무 지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제 주위에서 이제 그 좀 IT 회사들이 많은 데는 거의 다 그 소셜 네트워크로 그런 걸 많이 쓰는 거 같아요. 에버노트도 뭐 쓰고 어떤 거는 이제 서브스크립션을 회사에서 돈을 내주고 쓰게 하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볼 때 두 분은 약간 좀 일터는 약간 옛날 스타일 아직 거기는 디지털 적용이 잘 안 된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사내 이제 맥신저가 있기는 하고 요즘에는 이제 또 클라우드 기반으로 시스템들이 네, 옮겨지고 네. 있는데 네. 아직 그 바깥에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주로 쓰는 네, 방법까지는 네. 아직은 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 다 페이스북 열심히 많이 쓰세요? 저는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을 안 쓰시고 네. 이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네. 사실 근데 그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제 소식 보니까 다 이렇게 분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독점이 너무 심해가지고 미국에서 이렇게 잘라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왓츠앱인가 뭐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너무 독점이 되니까. 근데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한번 많이 이제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같이 하는 거가 이제 항사모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주로 제가 비즈니스 하는 부분들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인데 같은 회사가 아닐 때에는 페이스북밖에는 모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자기 페이스북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저는 꽤 오래됐습니다. 네. 2008년? 네. 2008년 정도에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10년 됐네요. 시작한 게 약간 네. 스마트폰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때는 스마트폰이 활성화는 되지 않았었고 제가 그때 외국에 좀 있을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한국에서는 페이스북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고 네. 그때는 이제 외국에서 친구들 외국 친구들하고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을 뭐 안 하시고 인스타그램 같은 건 약간 좀 네. 사진 중심이잖아요. 네. 근데 요새 젊은 분들은 인스타그램을 뭐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어떤 내 주위에 보면은 아젠데 굉장히 젊은 우리 그 지금 사진 찍고 있는 저 친구도 그 페이스북 그러면은 이제 약간 좀 아재들이 하는 거고 좀 아주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을 한다. 저는 인정할 수 없지만 이제 아 그게 되게 안타까운 네. 저도 이야기인데 네.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는 인스타가 더 젊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이제 영향이 있다. 페이스북은 안 하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만 한다면 인스타다. 인스타다. 많이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네, 네. 저는 굉장히 거의 다 써요. 근데 이제 나는
사생활 같은 거가 너무 많이 인스타그램으로 나가니까 처음엔 페이스북에 있는 걸 뭐 예스 하니까 사진이 자동적으로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싫고 저는 이제 그 페이스북 메일도 좀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내 그 사생활도 많이 노출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기 사생활 같은 걸 어떻게 좀 관리를 하세요? 저는 사실 인스타그램이 비공개 계정이어서 거의 대부분 제 아는 지인들 위주로만 공유를 하고 그래서 사생활도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 같아서는 한국은 몇 개가 그냥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쓰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핀터리스트인가? 뭐 그림 좋아하고 사진 좋아하게 할 때는 핀터리스트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잘 한국에서는 좀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은 보면은 몇 년 전에 페이스북 그 모임 관리자 뭐 불러가지고 이제 모임을 해서 여기 지사장이랑 페이스북에 있는 분 그 본사에서 온 분들이 얘기를 해서 이 페이스북이 자기네들이 이제 앞으로는 커뮤니티 중심으로 키우겠다. 왜냐하면 개인을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뭐 비즈니스든 뭐든. 그래서 페이스북도 약간 좀 비즈니스 쪽으로 하려고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잘 안 쉽진 않은데. 근데 지금 두 분이 하시는 거가 순수하게 그냥 나의 퍼스널 라이프를 위해서 디지털 생활 이런 걸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미래에 좀 나도 이런 걸 비즈니스 좀 해볼 마음이 있으신 건가요? 저는 이제 페이스북 말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제 어떤 지인들과의 공유를 위한 거고 블로그는 약간 비즈니스화 시키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는 아무래도 글 베이스로 글 기반으로 좀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그리고 소통하는 것도 쉽고 그리고 저희 지인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이 SNS 툴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만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내가 이걸 내가 글을 쓰고 싶을 땐 브런치를 이용하고 브런치. 뭐 이웃이랑 소통을 하고 싶을 때는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하고 뭐 사진을 주로 올리고 싶을 때는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등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이제 펜을 바꿔서 쓰는 것처럼 쓰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이스북 중심이 이제 남자들은 페이스북 중심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댓글 달고 뭐 좀 취향이 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페이스북은 원래 회사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이라는 거가 처음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진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잠재적 욕망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닐까요? 서로 연결을 해보고 싶고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더 비즈니스화한 거지. 그래서 저는 그 아까 말씀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결국 아는 사람들하고의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관계가 생겼지만 그거를 좀 더 확장시켜서 온라인에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한 거를 같이 사진 찍은 거를 올리고 서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방식으로만 오랫동안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이렇게 새로운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하면서 제가 모르는 분들하고 더 연결이 이제 많아졌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의 좀 사생활적인 부분은 올리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에 과거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 어디 여행 가서 찍은 거, 친구들이랑 찍은 것들 그런 게 깜짝 놀래 정말 1000장이 넘게 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는 그런 업로드가 이제 뜸해진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본인이 이제 블로그나 뭘 할 때나 인스타그램을 할 때도 자기가 어떤 취향을 하면 그게 보이지 않게 그 데이터가 구글이나 이런 데나 페이스북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전이나 이런 것도 그거에 맞게 요새는 이제 AI가 발전돼가지고 근데 어떤 때는 내가 뭐 하나 찾아봤는데 그거에 대한 선전이 계속
하는데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는데 이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인 것 같아요. 디지털 생활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우리 그러면 두 분은 제가 이제 여지껏 얘기했지만 디지털에 온라인도 하시고 오프라인 생활도 있으신 거잖아요. 그 균형에 대해서 어떨까요? 여기 디지털 소셜을 그 O2O를 잡아봤는데 오프라인에서과 온라인의 어떤 균형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보죠. 이 O2O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오프라인에 있는 사람을 온라인에서 만날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 사귄 사람을 오프라인에서도 만나길 원합니까? 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독서 모임이 한 주는 온라인에서 만나고 한 주는 오프라인에서 만나는데 사람들이 되게 각자 사는 그 일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기간을 두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두 개가 하이브리드가 요즘 유행인데 적절히 섞이는 게 역시 가장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프라인의 제약을 없애주는 게 온라인의 플랫폼의 장점이고요. 온라인으로 하면은 이동 시간이 일단 줄어들고 자기 컴퓨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자료에도 올라온 게 이제 전 온라인에서 했었던 모임이 오프라인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독서 모임, 하나의 독서 모임인데 네. 온라인에서도 했었고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또 새로운 그러니까 책 이야기에다 이제 플러스 알파가 더해져서 해주는 결국은 두 개가 더했을 때는 약간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래의 낙관론자 같은 그렇게 보였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터넷이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사진 같은 걸 많이 올렸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더 그래서 시작은 오프라인에서 시작을 해서 온라인까지 연장하는 게 있고 또 아까처럼 모르는 사람이 온라인에서 만나서 오프라인까지 확장하는 경우가 있고 뭐 그건 뭐 어떤 방향이든 근데 이제 몇 년, 좀 오래됐는데 그때 이제 막 스마트폰이 막 생기고 이랬을 때 이제 우리 이제 나이든 사람들 회사 생활할 때 이제 점심시간에 딱 갔는데 그 이제 다 스마트폰 보고서 막 있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약간 이제 꼰대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니 가까운 사람과도 대화를 하는데 왜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그 앞에 밥 먹으러 간 사람한테는 대화를 안 하고 그 사진을 찍어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진을 올리는 거가 이제 아날로그랑 디지털을 모두 생활한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뭐 그 티네이저 때부터 뭐 이렇게 그게 자연스러웠는데 근데 이제 그게 아까도 이제 뭐 하이브리드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균형이 잡혀야 좋은 거지. 무조건 섞었다고 그래서 또 순수한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앞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온라인에 좀 집중하는 거는 그 사람의 행동이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느끼기에 왜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그렇게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고 싶을까 그런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비슷한 사람을 찾길 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온라인에서는 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더 쉽게 공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오프라인보다는 쉽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저희가
회사도 그렇고 회사는 뭐 선택해서 들어가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자라오면서 저희가 관계를 선택해서 맺는 관계라기보다는 이제 몇 학년 몇 반에 배속이 됐는데 거기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친해진 뭐 그런 관계였다면은 이제 디지털 이 세상 속에서는 내가 그 관계를 좀 더 찾아나가기 용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한테 찍어서 보여주고 싶은 게 나랑 좀 더 내가 선택한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뭐 미래에 직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사실은 이제 모르는 뭐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오면은 거기에 이제 빠져들다가 이제 점점 뭐 인간이라는 건 본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 편한 거 좋아하고 자기가 이제 젊었을 때는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도 자기가 비슷한 사람을 찾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 서로 다른 사람이 더 잘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시기 때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중학교 뭐 고등학교 때는 그냥 공통점을 서로 막 발견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를 들면 나와 다른 삶을 산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막 이러다가 나와 다른 세계에 호기심이 좀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그 라이프 스팬에 따라서 뭐 두 분도 사실은 뭐 젊지만 영원히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는 아니잖아요. 계속 20대 잊어버렸을지도 모르지만 20대 30대 이럴 때가 적어놓으면 굉장히 다른 삶을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주 뭐 10대일 때는 뭐 진짜 학교를 못 가면 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가지고 뭐 여고생들 보면은 자살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회사 다닐 때는 막 그 젊었을 때는 뭐 사랑이 없으면 막 줄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있으면서 굉장히 더 많은 게 있는 거죠. 결혼하셨으니까 이제 연애했을 때랑 또 결혼 생활은 또 다르죠. 매우 다르더라고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 조건이 그걸 갖는 거예요. 또 애들이 크고 그러면 섭섭한 것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도 그랬지만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생활을 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사회생활이라는 것들이 뭐 동시에 둘 다 다 잘하시면 괜찮은데 그거가 약해게 되면 그래서 제 주위에 보면은 저는 이제 제 후배들 나이 들었는데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아프신데 자꾸 그 이제 인터넷으로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제는 효도도 디지털 효도냐 내가 좀 가서 좀 얼굴도 좀 보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요 화면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아, 이 화면은 제가 철호님하고 만나게 된 그런 모임인데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 동안 매일 글쓰기를 하는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모집을 했고 주제가 주어지는 거에 따라서 이제 서로 댓글도 달아주고 읽어주기도 하고 이런 모임을 가졌고 지난 토요일에 저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했었어요. 그래서 총 63명의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모인 건 아니고 이제 이 시간과 공간을 오실 수 있는 분들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스피치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그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했던 사진입니다. 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올해의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이 모임이 딱 한 달만 하기로 했던 그래요? 네. 짧게 짧게 한 달 동안 이제 매일 글쓰기를 하는 모임이었는데 저도 이제 그 오프라인 모임에 이제 나가지는 그 제약이 있어가지고 갈 수는 없었는데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유진님이 쓴 글을 저도 다 봤고 그러니까 적어도 30개의 글은 본 거죠. 유진님도 제가 쓴 대부분의 글을 이제 보셨을 테고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 만났지만 처음 만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이제 드는 것도 있고 여기는 지금 11월 30일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너무 좋았었던 거예요. 30일 동안 글을 쓰면서 그래서 지금 30일 연장을 더 해서 그 한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같이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정도를 더 본 거죠. 매일매일.
근데 그좀 우리 디지털 세계에서 보면은 자꾸 글쓰기도 안 하고 독서도 뭐안 한다고 나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독서가 안 책을 안 읽는다. 근데 거기에서 뭐 반론이 한번 해주시죠. 왜냐면 이건 좀 재밌는 거잖아요. 왜냐면 요즘에 책을 안 읽는다. 왜냐면 뭐 넷플릭스도 있고. 응? 그 다음에 글을 안 쓴다. 왜냐면 편지를 안 쓴다. 왜냐면 이거로다 다 메시지를 보내니까. 근데 요거는 좀 특이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4년 정도 독서 모임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지인들이 다 책을 열심히 읽는 분들도 제 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뉴스에 그런 글들이 나오면, 그런 기사들이 뜨면, 내 주위에는 다 책을 되게 많이 읽는데, 무슨 이야기지? 그리고 글쓰기 모임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요즘엔 제 주위에서는 인기가 되게 많아요. 누구든지 다 글을 써보고 싶어 하고, 이제 글쓰기 특강 같은 것들이 다 매진이 되고, 그래서 뭔가 이게 편향적인 정보를 접하게 돼서. 근데 사실은 내 주위에 와이파이가 잘 되면 이 세상이 다 와이파이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정말 내가 어느 이제 커뮤니티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여러 개의 커뮤니티를 같이 이렇게 발을 이렇게 담그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이런 독서 모임은 정말 책 읽는 분들이 많죠. 깜짝 놀라는 게 최근에 어떤 분은 뭐몇달한1 2019년 동안에 100권이 넘는 책을 읽었다고 하셨더라고요. 이틀에 거의 한 권꼴 뭐 비슷하게. 저는 1년에 많이 나는 한 2, 30권 읽고도 많이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더한 분도 그렇게 있고. 근데 오히려 10권도 안 읽는 분들도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 보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0.5권을 읽었대요, 성인이. 작년 1년 동안에. 그러니까 거의 한 권을 못 읽은 거죠, 대부분은. 근데 이제 그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사회 효과, 그러니까 그 영향을 못 미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있으면은,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거가 영향을 자꾸 미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한 10년 전 정도에 이렇게 이런 모임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하자. 근데 이제 조금 나이를 들고서 보면은, 내가 세상에 뭔가 공헌을 해야 되고, 뭔가 내가, 사람은 남을 행복해지게 할 때,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사회생활 오래 하고 이제 나이를 들면, 내가 좋아서 막 하고 막 이러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장해가지고 좀뭐그 관리자세요? 여기 리더세요? 아니에요. 누가 리더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리더 한 자리 더 있었으면 제가 리더분을 모시고 왔을 텐데 자리가 하나가 그랬어요. 없어가지고 우리도 이게 시작인데 이제 계속 연결돼가지고 오늘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기 의견을 좀 많이 써서 올려주셨으면은 뭐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모여서 사진만 찍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놀러만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많아요.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 너무 요새는 저는 되게 놀란 게 저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좀 많이 만나려고 그러는데. 운동하러 가잖아요. 그냥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돈, 뭐, 스타트업이나 돈 버는 데 가면 돈 벌려고 하는 사람도 가득인 거예요. 그래서, 야, 도대체 여기 보면은, 그러고 보면은 또, 이거는 이제, 우리 집 식구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서 조용히 TV 보는 거 좋아해. 그래서, 나만 빼고 나머지들은 그냥 조용히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 세상이 너무, 진짜, 조금, 서로 영향을 해서 좀 저는 밸런스를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항산모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래요. 이제 항산모도 2011년 11월 6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이 항산모가. 그러니까 굉장히 뭐 거의 9년 가까이 돼 오는데, 그 어느새 이렇게 제가 비공개인데 사람들을 잘 안, 뭐 많은 걸 원치 않았는데 11,0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 한국 페이스북의 지사에서 꼭 연락이 와요. 왜냐면 그 자기네들 조사해 보니까 그룹 중에 참여도가 무지하게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 인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하루에 들어와서 확인하는 사람이 6,7천 명 돼요. 근데 대부분 사이트 보면은 뭐 블로그도 그렇지만은 거기 뭐 멤버가 만 명이라고 그래서 50%가 매일 들어오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독서처럼 사실 항공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항공에 대해서는, 비행기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그 요 두 사진이 2011년 11월 16일 날 올렸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사진만 일단 올리겠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또 오프라인에서 만났는데 처음에 만났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다 약간 비행기 좀 반쯤 미친 사람들이라 뭐 편했어. 되게 편했어요. 왜냐하면 책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또 편하듯이. 그래서 뭐 다 처음 만났는, 뭐 몇 명은 제가 예전에 알던 사람이지만 거의 대부분은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되게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저기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아까 그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이제 우리 총무로 제가 강제로 임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런 지금 하고 있는 거와 비슷한 경우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내가 얘기하긴 좀 그래서 총무께서, 왜냐면 총무가 대부분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총무께서는 그렇죠. 이제 오프라인이라,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 사람이 많이 모여서 잘 되고 있는데 이걸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 어떤 기대감,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문제점 하나도 없었습니까? 다 모여서 그걸 좀 이제 경험으로도 한번 얘기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오프라인 모임을 하기 전에 네.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냥 온라인에서 친했던 사람들을 오프라인으로 옮겨놓기만 하면 사실 또 그냥 풀어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모임도 어떤 구조라던가 순서들이 있고 할 것들이 다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좀 원활하게 끝났던 것 같고, 그 제가 하고 있는 독서 모임도 오프라인에서 해야 되는 이야기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가두리 역할을 하는 것들이 미리 합의가 된 상황에서 만나고 있어요. 하여튼 그 뭐 관리들 안 해도 어떤 이 스코프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놔두면 딴 데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왜냐면 모든 사람이 생각이 똑같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으니까. 뭐 어떤 사람 거기에 출판계나 뭐 이런 데 있는 분도 나오지 않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작가님이 직접 나오시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어떠세요? 그 나왔을 때는 플러스가 되세요, 마이너스가 되세요? 사실 책을 좋아한다고 해서 모든 책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작가님이 자기 책 소개를 한다고 해도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갈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시간이 온라인은 굉장히 뭐 마냥 있지만 오프라인은 한정됐잖아요, 시간이. 네.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는 1시간 동안 내 책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 그래서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그쵸. 것 같아요. 그래서 발언량을 조절하기도 하고 그 사람도 사실 참여자이기 때문에 기분이 상하면 안 되잖아요. 요새 잘 미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네, 역할 큰 것 그게 같아요. 이제 근데 사실은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 공헌하는 거잖아요. 자기 시간을 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막말로 얘기해서 어떤 사람은 네가 뭔데 왜 이런 거 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좀 그런 것 같고 뭐 관리자면 다냐 나 상처받았다 뭐 이런 그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 굉장히 리스크도 많아요 이게 그리고 나는 이제 나도 한 100개 정도의 그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자주는 그냥 난 못하는데 우리 총무는 또 우리 항산모가 또 굉장히 뭐 다혈질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네 이제 개성이 강한 사람들, 나이 든 사람도 강하고 예. 또 중고등학생들은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 있는 사람들은 성인으로 한정됐습니까? 나이 뭐 제한이 있으세요? 대부분은 성인들이 예. 오시고 연령대를 보면은. 다양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20대 중후반부터 네. 시작하는 것 같아요. 중학생이 들어오겠다면 어떻게? 중학생이 들어와도 초등학생이나 뭐 이런 올 수 있는데 와 보면 다시 안 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오겠다고 아니 이제 항상은 계속 오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참 그러니까 정말 네. 이 그 레인지 범위가 왜 그게 너무 벌어져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한 분야에서 20, 30년 이미 근무를 해가지고 되게 식견이 있는 분들이 쓰는 글에 네. 막 고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이제 막 들어와서 뭐 잘 이제 상대방을 대하는 법도 이제 미숙한 친구들이 반말로 막 쓰고 킥킥 쓰고 네. 그러면 이제 기분이 안 좋죠. 그렇죠. 안 좋죠. 근데 그게 비단 그런 나이 때문만 일어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서부터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또 다르게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로 이제 좀 속상해 하시는 분들을 저도 이렇게 보면서 야, 이 운영자의 역할이 이 가이드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정말 중요하구나. 중요하죠. 첫 번째로는 올라오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저도 리젝을 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어떤 사진을 딱 올려놓고 너무 성의 없게 이거는 뭔가요? 뭐 이런 식으로 숙제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예. 우리가 복잡해요 이게 뭐 이제 제가 그래서 아예 피드백을 보냈어요. 이 질문은 지금 질문을 쓰다가 만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다시 조금 더 작성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했는데 다시 안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디지털 세대에서 이게 한 번 또 지나간 거는 또 다시 하지 않게 되는 또 그런 뭐 단점 아닌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페이스북의 약점이 이렇게 타임라인이니까 계속 한 사람이 오래 저기 오면 그 점령하는 수가 있죠. 어떤 친구들은 이제 그 친구는 되게 자기가 힘들겠죠. 내가 중학생인데 꼭 뭐 항공계통은 대학교를 가겠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 이제 또 아재들은 야 영어 공부해라 너 이 집안 싫어 그러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어떤 그런데 또 어떤 친구들은 막 뭘 이제 시나리오를 쓰는데 이상한 거야.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보면 그냥 한두 살 위야. 근데 뭐 이 뭐 유학을 가서 뭐 어디 가서 자기도 주워 들은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게 있잖아요. 그 글쓰기가 진짜 더 재밌어요 이 사람들은. 리얼이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생이 물어보고 대학생이 대답하는 게 뭐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아니죠, 어느 정도 근데. 뭐 방향성이나 이런 게 맞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아닌 부분들이 있고 저도 현직에서 보면은 이런 거는 아닌데 근데 거기서 말하면은 또 이제 괜히 또 오해 사서 이럴까 봐 그냥 가만히 두는 것들도 있거든요. 가만히 두죠. 근데 이제 그게 자꾸 쌓이면 진정성 있는 사람이 떠나. 예를 들어서 그 독서 모임에서 와서 자꾸 뭐 선전하고 그러면 한 사람이 나왔다가 나 글쓰기도 배우고 책도 한번 쓰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실망하고 안 나와요 요새는. 왜냐면 뭐 선택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은 아깝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이제 관리자들은 질을 유지해야지 계속 사람들이 오는 거지. 질이 떨어지면 뭐 안 오 누가 오겠습니까? 한번 와서 실망하면 나도 어렵게 막 지방에서 뭐 버스 타고 막 열차 타고 왔는데 와 보니까 어 이거 무슨 뭐 실망스럽다 그러면 안 오, 굉장히 다시는 안 오죠. 근데 정말 운영자가 제대로 이거를 갖춰 놓는 것도 중요한데 또 이거 오프라인으로 만약에 이끌었을 때는 비용의 문제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쵸. 시간하고 비용이 같이 들어가고 그게 더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더 제대로 계획을 해놓지 않으면은 이제 오히려 부정적인 피드백만 받게 됐을 때 더 안 좋아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항산모에서도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이걸 이끌어내려면은 우선 온라인에서 어느 정도 콘텐츠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기획적인 뭐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한번 뭐 클래스를 갖는다든지 뭐 한 명이 너무 짧으면 한 두세 명 정도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어떤 기획을 통한 어떤 오프라인 모임이 계획이 돼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비용은 그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이 돼야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비즈니스화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순수하게 뭘 해도 남 도와줘도 요새는 돈이 필요한 거고 뭐 웃으면서 만나도 뭔가 N분의 1 하지 않으면 뭔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차 한 잔 마셔도 그래서 우리가 스터디 그룹을 해도 뭔가 프로젝트를 자꾸 따오려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돈 내라 그러기도 참 그래요. 장기적으로 누가 스폰서나 이런 게 있으면 좋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숙제일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저희 글쓰기 모임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글쓰기에서 만났지만 그 위에 이제 여러 단계의 이제 모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이제 그게 체인지그라운드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그 페이스북 페이지가 크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빡독이라는 행사를 열어서 빡독이라는 행사는 사람들의 좀 문해력을 높이자 빡세게 독서하자 하루 종일 그래서 하루 종일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제 독서를 시키는 이제 그런 곳인데 그럼 대관료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음식을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그럼 그 비용을 어디서 나냐? 결국은 다른 대기업의 어떤 후원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맞춰서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후원이지만 길게 보면 투자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결국 그 빡독으로 인해서 지역별로 많은 빡독 X라는 소모임 오프라인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광주, 대구, 부산, 뭐 일산, 파주, 전주 정말 많이 생겼는데 저는 이게 정말 선순환 같은 어떤 그런 현상이라고 보고 그 안에 저도 이제 같이 있으면서 그러면은 그 투자처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우리 삶은 다 비즈니스예요. 사실은 바쁜 게 뭘 하면 비즈니스잖아요. 비즈니스가 바쁘다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뭐 연애도 사업이고 뭐 사실은 결혼도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라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익을 가족이니까는 아니지만 뭔가 내 리소스를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요새는 뭐 사회적 기업이든 뭐 사회적 기업이 아니든 제일 중요한 게 그 살아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그러는데 이게 회전할 수 있는 거.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에도 이거 하고 나서 딱 망해서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 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일회성이라는 거가. 근데 이제 그 모임은 약간 좀 계속 지속할 때 뭐 어떤 방향성, 전략을 좀 가지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이게 좋은 모임이니까 오래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저는 저 모임이 그냥 내가 관리자가 혼자 고난은 내가 다 갖고 있지만 나는 그걸 제일 좋아하는 건 저도 이제 평생에 항공 쪽을 근무를 하다가 젊은 사람들이나 후배들에게 굉장히 이런 분야에
선배들처럼 고생하지 말고 조금 더 나은 그런 걸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가려고 해서 고참들은 와서 돈만 내고 가도 돼요. 잔소리 들을수록 좋아요. 요새는 뭐 박사위에 밥사 있다고 그러잖아요. 밥사. 그리고 밥사보다 더 높은 게 술까지 사는 사람이에요. 술사. 술사가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요새는 정말 사회생활하기 돈만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마음만 좀 시간 어렵겠지만, 왜냐면 술 사시면 다 좋아요. 안 싸워. 그리고 사실은 빡세게 독서도 그렇지만 재밌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몇 사람들은 나오지 말래도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 좀 독서를 좀 하려는데 좀 약간 무더도 갖고 재미도 있고 이런 데 나온 사람도 있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뭐 죽기 살기로 독서하려는 사람들을 그런. 아,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거기 참여하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이제 거기서도 지원 동기랑 뭐 떨어진 몇번 떨어진 사람들 우선적으로 뽑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왜 독서랑 항산화랑 관계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항공에 관한 그 문학 분야나 책도 엄청 많거든요, 외국은. 그, 뭐, 우리가 어린 왕자 이런 거, 야간 비행 이런 거는 그 결합이잖아요. 문학이랑의 그게. 생직집회가 사실 항산화 출신의 글 쓰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보면은 항공기만 그리는 분도 하나 예술로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기회를 줄수 있거든요. 이 조직이라는 데가. 좀그 디지털 소셜과 비즈니스라고 그러는데, 비즈니스라는 거는 서스테나빌리티.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돈이든 정력이든 아니면 새로운 사람도 들어오고.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모임이 폐쇄적인 걸 원하세요? 아니면은 계속 우리는 이렇게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새로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하고 있는 모임은 내일이면 끝이 나는 기수제예요. 그리고 이게 항산화는 약간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지만 요즘에는 독서 모임이 굉장히 유료화된 것들이 많고 또 이제 주제나 기간별로 많이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글쓰기 모임 같은 것도 한 달성으로 프로젝트를 시도하는 것들이 이게 지속성이 있는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먼저 트라이얼로 시도를 해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제가 어떤 그런 모임을 기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블로그로 이렇게 모집을 해볼 거고, 그런 시도를 해보고, 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판단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부분은 제가 이제 한번 소셜 셀링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소셜 셀링? 소셜 셀링이라는 단어가 이제 최근에 나 많이 온 단어인데, 뭐냐면 소셜 네트워크에서 나를 파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는 책을 팔거나 뭐 미술이나 이런 것도 저자가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팬들도 많이 저기 오고. 그래서 소셜 셀링이라는 거가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서 이제 한 가지 예로다가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기 작품이나 자기 글이나 어떤 상품들을 자기가 써보고 이제 팔고 이러는 걸 이제 소셜 셀링이라고 그러는 단어인데, 이제 그 회사에서도 이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옛날에는 마케팅으로 해가지고 돈 저기를 했는데, 일반인들이 유튜브에도 보면은 뭐 유튜버가 어떤 사람이 내가 써보고 이거 좋다고 막 이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이제 그게 다 일종의 소셜 셀링의 범위가 되는데, 뭐글 쓰신다고 그러는데 글을 계속 쓰려면 또 책이, 내 글이 누가 사줘야 되잖아요, 또 이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예술이나 미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망한 이유가 뭐냐면,
그림을 그리는 재능은 있는데 자기 그림을 팔지 못해. 그러면 내가 프로페셔널을 하면 내 재능을 일단 팔아서 이 선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못하면 그냥 그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유통이라는 거가 몇 사람들이 이렇게 독점을 했는데 지금 약간 좀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약자였잖아요. 뭐 그 사람이 스펙이 좋아요. 아니면은 뭐 유통을 자기가 갖고 있어. 새로운 기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디지털 담론에서 결국은 우리가 영향력이나 비즈니스를 계속 하려면 전략을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지금도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대면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뭐 처음 가본 거가 확실한 답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소셜 셀링도 우리도 나 이거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내년에는. 왜냐하면 뭔가 내가 돈을 먹는 거는 아니지만 뭔가 이게 조직이나 모임이나 모든 걸 하려면은 일단 리소스가 가져가야 되고 내가 계속적으로 글을 쓰거나 뭐 내가 그림을 하더라도 뭔가 재료비라도 가져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제 보면은 서양 외국에서는 이렇게 거의 미국 회사들이 이렇게 잡고 있는데 유튜브도 사실은 천만, 삼천만 한 친구도 있잖아요. 유튜브에 구독자가. 지금 우리는 진짜 뭐, 저도 유튜브 하는데 뭐 200명에 200명. 그리고 책을 하는 사람이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 출판사들이 다 시작했는데 안 는데요. 이게 유튜브에서 해서. 왜 그럴까요? 책 읽게는 사람은 많은데 그 출판사의 유튜브가 인기가 없는 거예요. 한번 책을 하신 분 입장에서는 좀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재밌게 해야 돼. 근데 이제 너무 재밌다 보면은 뭐 우리가 예능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의미를 하는데 재밌는 책만 읽으면 사실 많은 책이 제일 재밌지 않습니까? 사실 말장난 같긴 한데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거는 책을 팔겠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재밌어서 그 책을 읽고 싶은 거는 전후 관계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관심 있을 만한 주제 같은 것들을 이제 컨텐츠화를 시키면 더 관심을 많이 이끌어 오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구체적인 제가 사례를 모르다 보니까 말씀드린 좀 조심스러운 것 같긴 한데 마케팅 전략을 잘못 썼을 수도 있고요. 그 출판사에서 그리고 컨텐츠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그 결국은 거기서 판매하고자 하는 책이 별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마케팅은 유튜브를 하거나 뭐 소셜미디어를 이제 하게 되면은 뭐 누군가 그랬습니다. 단군 이래 가장 돈 벌기 좋은 시대라고. 그게 이제 이유 자체가 예전에는 큰 돈을 들여서 마케팅 TV 광고를 내고 신문 광고를 내서 불특정 다수에게 다 뿌렸었어야 하는 과거에 비해서 그쵸. 지금은 개인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한 사람들 20대 타겟 남자 여자 30대 남자 여자 나눠서 광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비용이 적어도 어쨌건 간에 효율적인 마케팅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전략을 좀 잘못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뭐 무엇보다는 책이 좀 가장 좋아야 되는 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거길로 갔을 때 후기가 안 좋아요. 그 책에 대한 후기가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마이너스로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책을 주로 본인은 어떤 책을 주로 많이 읽으세요? 저는 경영 경제 분야에 있는 책을 좋아해서 한 4년 중에 2년 정도는 그런 책들만 읽는 개독하는 모임을 오랫동안 했었고요. 그런 책들 읽으면서 사업하는 분들이나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면서 비즈니스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책이 주로 어떤 책을 많이 읽으세요? 저는 예전에는 자기계발서 위주로 많이 봤었는데 지금은 조금 확장해서 이제 뭐 금융에 대한 책도 좀 더 보고 제가 좀 잘 모르는 분야의 책을 조금씩 읽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좀 질문 하나가 그 독서 모임이 뭐 책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잖아요. 뭐 항상보다 더 넓은 거죠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뭐 이렇게 뭐 바운다리를 아까 말한 이제 가두리를 하려면은 뭐 어떤 식으로 가두리를 하시는지 왜냐면 다 자기가 좋아하는 책들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이전에는 이제 자유 북클럽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갖고 와서 소개하는 모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조금 관심 분야를 미리 올리고 어떤 책에 대해서 읽고 할 건지 그런 것들 미리 공지를 해서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저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책이 서재가 항상 있었어요. 어렸을 때도 책이 굉장히 많았어요.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책이 왜냐면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책방을 자주 가는데 근책방도 좀 자주 가요. 옛날에는 안 갔는데 옛날 책들이 이제 금세 없어지는 거야 이 저기는. 그래서 근책방에 가는데 저는 이제 어떤 책은 한 천 원짜리도 많아요. 근데 이제 요새는 책을 사가지고 다 잘라서 스캐너를 해서 이제 책을 그 스캔으로 나 이북으로 다 하는데 왜냐면 책이 너무 많으니까 이사 갈 때 욕 바가지로 먹고 그래가지고 이 책이 그래서 이제 책을 많이 이제 저기를 하는데 그 책을 읽다 보면은 이제 그 어떤 제가 회사 그 카이라는 회사에서 제가 이제 사람들이 책을 좋아해가지고 책을 독서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회사에서. 이건 모임은 아니고 내가 읽은 책을 한 권씩 다 갖고 와서 내고 그 뭐 안 읽은 책을 이제 가져가서 읽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책방 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좋지만 왜냐면 그게 책을 처음에 딱 해서 10명이 시작했는데 이제 뭐 한 20, 30명 되니까 이제 책이 20권을 읽는 거야. 그래서 2, 3일 읽고서 내오고 빨리 읽어야 돼. 오래 갖고 있으면 책을 안 읽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회사 안에서도 약간의 돈을 준 거야. 주더라고. 그래서 회사 돈으로 책을 사가지고, 책을 굉장히 많이 해서, 뭐, 오래된 책은 막 주고 줘버리고, 옆에 있는 데도 줘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백몇 권씩 했었는데, 내가 생각 잊어버렸어. 한 30대 때 일어난 거 있잖아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생각이 안 나. 왜냐면 굉장히 30대가 힘들어. 결혼도 하고, 뭐, 애도 키우니까. 근데 나중에 있는 사람이 와서, 그 책 때문에 자기는 책을 많이 읽었다. 일단, 책을 저는 빡세게 읽든 안 읽든, 많이 그냥 몇 페이지만 보더라도 일단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두 분은 책과 뭐 항사모도 뭐 비슷한 점은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저기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질문을 좀 한두 개만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 질문이 왔는데, 이제 질문 한두 개를 했는데, 조남진이라는 분이 일단은, 스타디 모임이 비즈니스 성향을 띠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스타디 이론들이 단단해지고, 측정 검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비즈니스로 발전이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뭐, 비슷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라는 거가 뭐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얘기하지만 뭐 논프로핏도 있고 사회적 기업도 있고 뭐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좀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겠죠. 부정적인 것보다는. 그다음에 임근식님은 요즘 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도 사회에서 장기적 생존을 하려면 사회적 기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업을 해야 하는 의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돼 있고 나의 성이라는 분은 실력 안 된다면 운영하는 소셜 채널에 대한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채널을 뭐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거는 아니니까 어떤 채널에 저희도 속해 있는 요새는 그렇게 이 그 부정형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고정비도 없고 그냥 자꾸 모일수록 여러 가지가 잡음도 있고 그다음에 정랑성님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카카오톡도 사용하여 개인정보들을 요구하는데 이를 이용함에 있어서 보안상 문제가 노출되어지는 거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는 건지 사용하면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조금 얘기를 했는데 덧붙이실 거 있어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정보가 당연히 노출되는 거는 당연히 달갑지 않은 소식이고요. 그래서 가끔은 저도 많은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특히 핸드폰 번호 같은 거는 되도록이면 입력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근데 요새 좀 빡세진 것 같아요. 뭐 어느 글 하나 읽으려고 해도 뭐 다 집어넣으라고 그래 외국에서도. 그래서 어우 야 이거 진짜 점점 이게 각박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마지막 질문을 제가 할 때인데 이렇게 가면 그때는 좋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기록이 남아야 되는 거가 있을 때도 있지 않나요? 뭐 좀 축적이 되거나 뭐 이런 자료나 이런 것들이 왜냐면 이게 이벤트성이고 나고 나면은 뭐 홀가분하긴 한데 뭔가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 기수들이 다시 만나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비슷한 관심사로 모였던 사람들은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독서 모임을 하는 사람들을 글쓰기 모임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또 다시 다른 바인더 모임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런 연결성들이 있어서 한번 끝난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거 마지막으로 요 조남진 분이 모임의 다양성을 존중하다 보면 너무 레인지가 넓어져서 전문적으로 깊게 탐구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목표가 동일한 사람들이 코드를 맞춰서 특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요? 정말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운영자의 그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트렌드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컨텐츠를 만들면은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는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그 세대에 맞춰서 제너럴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뻗쳐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깊게 탐구한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인기가 별로 없겠죠. 좀 더 사람들의 많은 흥미를 끌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에 집중돼서 뭔가를 만들어야 될 거고 하지만 전문가 집단으로 가면 갈수록 그 수는 줄어들다 보니까 그거는 지금 하시는 대로 황사모 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폐쇄적인 그 클로즈드 그룹을 만들고 그 안에서 하되 만들어내는 어떤 좋은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픈시키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황사모를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생활 경험을 해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콘텐츠도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에 대해서 나는 뭐 항상 그 정비하거나 뭐 만드는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데 생각지 못하는 질문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요거는 뭔가요? 뭐 안테나를 왜 뭐 비행기는 날르냐니까 이런 질문도 사실은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그게 본질적인 질문도 그게 나를 굉장히 성장시킬 수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 달이 왜 그러니까 민물과 썰물이 왜 있나요 이런데
그 당연한 거지. 이거 무슨 질문을 해. 그런,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해서 제 개인적으로 얻은 건 뭐냐면, 질문이 뭐 어린 사람이 오든 나이 든 사람이 오든 전문가든 비전문가 오든 그 질문의 질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많이 하는 사람이 좋은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본질적인 질문은 되려 외부의 사람이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질문을 볼 때마다 내가 겸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때는 이제 뭐 대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 보면, 이건 굉장히 좋은 질문이다, 사실은. 그런 것들. 왜 비행기를 왜 크게 못 만드나요? 왜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를 뭐 그런 본질적인 질문이 있는데 저는 그런 질문을 되게 사랑해요. 왜냐하면 좋아하는데 그 어떤 이득을 빨리 취하고 도망가는 이익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그런 이익 보면 좀 화가 나죠. 아, 이 사람들이 와서 조금 뭐 얘기를 잘 하고 나서 그런 질문을 하면 괜찮은데 그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딱 하고 나서 사라지는 분들 사람들은 좀뭐 화가 난다고 할까 그런 생각. 감정이 있으니까. 그 여러 번 그런 사람들이 와서 상처를 받으면 선입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 아, 이 친구는 이런 사람이 나도 그러면 안 되는데 선입감이 있는 거죠. 와가지고 이상한 질문이나 하고서 나가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런 질문 내가 선입감을 가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람이라는 건 항상 불완전하잖아요. 엄청나게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오늘 그 사실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처음 가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질문도 사실은 좀 애매한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내년에는 굉장히 개인화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점점 개인화되는 것 같아요. 이제 단체로다가 이거보다는 내 개인의 전략이나 내가 모든 사람이 다 남의 거 카피하는 게 아니라 내 독창적으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지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열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각자 독창적인 사고방식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디지털 소셜 라이프를 완성하는 것이 어떨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분뭐 처음 나와주셨는데 굉장히 잘해주셨고 감사드리고 더 정리해서 한번 나중에는 자리를 좀더 마련해서 여러 사람이 와서 얘기할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